안녕하세요. DIY 해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또 그림 그리기를 해볼 텐데요. 네, 지난번에는 패턴 그리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봄에 어울리게 꽃 그리기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주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방향 조절해 가시면서 자, 이제는 이렇게 다 됐으니까 색칠을 해줄게요. 잎사귀도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고요. 네, 잎사귀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원하시는 문양대로 그려주시고요. 자,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안쪽에 이렇게 똑똑똑 점 찍어주시고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들로 이렇게 패턴을 그려주면서 네, 예쁜 꽃처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멋지죠? 네, 이제 꽃 중간 쪽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모양과 또 크기로 계속 만드실 수가 있겠죠? 색상도 마찬가지고요. 남은 공간에는 이렇게 나비 그려줄게요. 좋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예쁘게 네, 아주 예쁜 꽃과 또 나비 다 그려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셨나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화려하게 그릴 수 있는 네,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네,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멘트도 남겨주세요. 예쁜 나비도 마음에 드셨나요? 네, 패턴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은 봄의 주제에 맞는 꽃과 나비 그려봤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오시면 여러 가지 다른 그리기 영상들, 그리고 DIY 아이디어 영상들 있으니까요. 오셔서 감상해 보시길 바랄게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희의 새로운 동영상들 언제나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DIY 아이디어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